따뜻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둘래? 내게 하고 싶어 두르지 않을게.
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에도 합주는 계속됩니다. 쉬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암호준재 승호 형 비트 주세요. 그 설에는 그 셔플 가져야 돼요. 드럼의 김승호.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구보남. 안녕하세요. 건반의 윤준현. 안녕하세요. 맞다. 아, 우리 암호준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굉장히, 많이 받으십시오. 굉장히 쿨하게 주네. 네. 뭐 어떻게 드려요? 뭐 더 드려야 돼요? 예따인. 이런 느낌? 네. 아, 우리 야작실 보고 계신 야작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2월의 첫 야간 합주실이죠. 함께할 게스트 분이 계십니다. 네, 아주 저희 못지않은 열일의 아이콘이십니다. 소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야작실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네. 네. 혹시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오호. 근데 제가 네. 이렇게 합주하는 편에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전 너무 김필 오빠 편을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걸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찐이죠 찐이죠 뭐, 그죠 뭐, 여기 나가면은 네. 고통받나? 약간 고통이라뇨 섭섭해요 고통 왜요? 어떻게 보셨어요? 궁금해요 아, 약간 괴롭히는 네. 것 같았어요 김필 오빠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아 네. 이게 아 이게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 아, 재밌었어요. 그런가?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옐로우를 보셨네. 아, 네 맞아요. 옐로우. 아 옐로우 보셨구나. 아, 네 그거 봤어요. 네. 아 이게 사실 이제 그 두 번째 옐로우죠. 두 번째 옐로우. 예, 두 번째 네. 보셨어요. 네 두 번째. 야 그때 이후로 오랫동안 필요한 형과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일이 있긴 한데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이고 소유 씨야 말로 사실 합주실에 모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아 오늘 기대가 많이 됐는데 오늘 컨디션 좀 괜찮으신가요? 사실 제가 네.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는 다이어트.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아. 근데 이제 패턴이 약간 이렇게 맞춰지니까 네. 지금 되게 졸리고. 아 사실 저희가 또 늦은 시간에 또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원래 다이어트 하면 좀 일찍 자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돌아댕기면 네. 집안에서도 쳐 아, 먹으니까 되니까. 그냥 물 딱 챙겨서 저는 네. 딱 침대에 가요. 아, 잠이 네. 오세요? 이게 패턴을 계속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 몇 달 전부터 계속 약간 맞아. 컨디션 조절하는 네. 것처럼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한 6시? 네, 그때부터 생활을 해서 잘 알았죠?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영영 못하겠구나. 네. 좋습니다. 아, 소유 씨랑 저랑 또 인연이 있어요. 네. 네. 19년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거 엑스마스 프로젝트 크리스마스라고 네. 읽어야 되나? 엑스마스라고 읽어야 되나? 엑스마스 맞죠? 네네네. 네, 네. 다시 부르는 나의 오디션 곡으로 프로젝트 음원 발매했는데 네. 그때 이제 소유 씨 오디션 곡이었던 길에서를 네네네. 함께 했어요. 재편곡 해가지고. 네. 네. 아... 근데 그 길에서 오디션 영상이 조회수가 181만이래요. 야. 네. 아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네. 너무 싫거든요. 왜요, 왜요? 왜냐면 일단 교정기도 끼고 있었고. 어 진짜요? 네. 어 왜 몰랐지? 교정기를 끼고 있어요, 제가. 저도 교정기 끼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저희 암호준에서 교정기 담당하고 계시는 네, 교정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노래 부를 때 보철 담당. 네, 끼잖아요. 아, 이게 볼이 살이 자꾸 그 교정기에 끼고 이러니까 입 모양 입도 좀 툭 튀어나와 보이고. 아 맞아요. 기대가 상당히 아,
교정이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전혀 몰랐는데. 네. 그리고 그때 사실 교복도 제 교복이 아니고 현아양 교복이에요, 사실. 어떻게 그런 친구의 교복을 입고? 아까 제가 그때 네. 이제 학교를 전학을 갔죠. 이제 네. 원래는 제가 원래 포미닛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포미닛 준비를 하다가 네, 시스타로 데뷔를 한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우와. 교복이 비싼데 그냥 현아가 동복 입을 때 제가 하복 입고 현아가 하복 입을 때 제가 동복 입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입고 다녔었어요. 아, 두 분이 같은 학교 오셨던 네, 같은 학교였어요. 아~ 네. 우와. 그래서 야, 그냥 뭔가 되게 그거 보면 그냥 웃겨요, 저는. 오. 네. 근데 이런 데뷔 일화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나? 팬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알고 계세요. 네. 아, 신기하다. 아니,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길에서 그 이제 편곡과 그런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그 영상도 이제 다시 보고 이렇게 막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전혀 말씀하셨던 거는 못 느꼈고 그냥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노래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하고 아, 아무래도 또 학생 때이시다 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와 되게 풋풋한 이런 또 모습도 있구나 아. 있으시구나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우리 암호준과의 인연도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뵙나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나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혹시 네. 곧 혹시 데뷔를 앞두고 계신가요? 오늘 머리 아니라, 스타일이 상당히 상당한데 네. 선생님이 그 왼쪽 이마가 네. 되게 반질거리거든요. 그 여기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발로 그냥 땀 땀 네. 이렇게 거의 반짝거립니까? 네. 뭐 거울 대신 써도 될 정도로 예. 네. 아니 뭐 포인트라도 한번 접었기 때문에 아니 오늘 양을 발랐네요. 반달. 그리고 아니, 고정을 어떻게 했는지 거의 미용실에서 네. 딱 과자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스프레이 한 반 통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오늘 유난히도 뽀얗고 굉장히 오늘 미모가 좋았네. 출중합니다. 오늘 네. 일단 아무튼 그랬고요. 예. 인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오늘 처음 뵙.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승호 형과 준피는 저도 처음 뵙습니다. 아, 그래. 예. 예. 오늘 또 예. 네. 좋은 또 합주로. 맞습니다. 네, 합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완벽한 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예, 좋겠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돼 있어. 네. 그리고 또 이제 소희 씨의 근황 또 보자 하면은 네. 유튜브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소유기 네. 너무 재밌어요 채널. 아, 제가 어제 이 이제 채널명이 네.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그런 이름일 것 같고 어떤 유튜브를 주로 하세요? 저는 이것저것 다 해요. 이것저것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유기가 소유의 일상을 기록하다 라는 뜻을 줄여서 네네네. 소유기인데. 브이로그. 뭐 브이로그도 하고 네. 뭐 다이어트도 찍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찍고 먹는 것도 찍고 여행가서도 네. 찍고 그냥 진짜 제 일상을 그냥 다 찍어요. 찍을 수 있는 거는 다 찍어서 약간 좀 기록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사실 근데 뭔가 보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만드는 게 맞아요. 엄청 신경도 많이 써야 네, 되고 맞아요. 그렇죠. 와, 괜찮으세요? 스케줄과 함께 병행하기에? 일단 이제 제가 많이 찍으니까 네. 이제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한 번 도셨구나 일단 콘텐츠가 루틴 한 번 돌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팬분들은 커버를 해달라고 해요. 아 맞아. 그래서 커버를 네. 하면 또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커버에 딱 힘을 네. 주면은 이제 딱.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제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커버할 때 돈 제일 많이 쓰거든요. 맞아. 카메라도 엄청 많이 오고 음향도 해야 되고 중요하니까 담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네.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측에서는 약간 조금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뭔가 재밌는 걸 찍어볼까 하고 찍었다가 근데 당신은 가수니까 커버 영상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네. 그런 피드백이 오면 찍으면 또 잘 안 보고 맞아요. 이게 계속 딜레마예요. 아 그래서 저도 참 다시 유튜브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또 하고 계시니까 저 유튜브 봤어요. 진짜요? 네. 베이글 드시는 거. 아 베이글 드시는 네. 거랑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그냥 혼자 대충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또 되게 팀으로 많이들 이렇게 판이 커졌잖아요. 네, 유튜브가. 맞아요. 그래서 선뜻 뭔가 마음이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대부분 제가 찍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요? 대부분 제가 찍고 이게 좀
우리가 좀 크게 좀 생각하는 것들. 네. 약간 제가 사실 그러니까 좀 힘주는 컨텐츠는 좀 우리 팀으로 하고 그럴 때는 아~ 팀이 오거나 아니면 좀 너무 활발한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 네. 축구를 한다거나. 어, 축구도 하세요? 예. 네. 우와. 그리고 최근에 이때 아직 안 나갔는데 약간 스포를 드리자면 제가 복싱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액션적인 걸 할 때는 좀 카메라들이 많이 오고.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워낙 또 운동도 잘하는 걸로 유명하시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니 노래 내 노래님입니다. 유튜브며 예능이며 쉬지 않고 꾸준히 얼굴 보여주는 것도 진짜 고마운데 다 본업 관련된 거라 더 좋음. 최근에 아는 형님 나와서 11 커버한 것만 유튜브로 계속 반복 재생하며 듣고 있는데 특히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이리 다채로운지 이 부분 너무 좋고요. 나도 진짜 언니가 노래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다채로운 줄 몰랐다 정말. 그래서 말인데 오늘 합주실 나온 기념으로 11 밴드 버전 안 될까요? 진짜 그럼 저 오늘 여기에 뼈 묻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하고 주변에서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오, 뭐라고 오던가요? 진짜 좋다고. 그래서 고마워라고 했죠. 근데 맞아요. 주변에서 연락이 오면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제가 나온 제 노래가 아니니까 그냥 맞아. 그렇네. 그럴 수 있네. 그래? 그래. 맞아. 야, 커버한 거 좋더라. 고마워.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저번에 우리 아모준 쟤끼리 11 한번 했었잖아요. 알죠. 근데 또 소유 씨 버전은 또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거 틀어도 되죠? 작가님. 네. 자. 들어봅니다. 11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답니다. 어쿠스틱 버전. 분명 리허설을 했는데 제가 까먹어서 다시 듣는 거 아니에요? 땡큐. 요 버전을 우리 또 야작실에서 밴드로 하는 건 또 느낌이 완전 또 느낌 다채롭죠? 오늘 승호 형 좋은 것 같아. 컨디션 좋아요 오늘. 오늘은 별로 안 슬퍼져. 굉장히 좋네. 네. 아, 지난주에 굉장히 승호 형 슬퍼 보여가지고 원래 이렇게 항상 밝은데 지난주에 그런 적이 없는데 얼굴에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걱정을 좀 했어요. 오늘 돌아왔네요. 완전 돌아왔지. 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소유 씨가 혹시 모르실까봐 이렇게 베이스 치는 보남형과 우리 승호 형이 팀이에요. 그룹으로 암호라고 저렇게 티셔츠도 오늘 또 감사합니다. 또 멋진 또 합을 또 보여줄 겁니다. 아니었네. 예. 세팅이 그래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왜 좋냐면은 제 차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합주를 해볼게요. 자, 원, 투, 쓰리, 포. 아, 그럼요. 왜요? 잠깐만. 제가 너무 좀 그랬나? 아니요.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요구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아니요. 너무 느려져가지고. 아, 너무 느려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자. 네네네.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역시 다채로워야 돼. 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요. 너무 느렸구나. 자.
우리가 어? 소리가 안 나오네? 목소리 빠졌어. 네!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와, 아, 이 정도구나! 원, 투, 쓰리, 포! 네. 아, 네, 마지막이 좀 틀렸어. 아니, 아, 틀렸어. 아. 아, 이게 약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인스타. 아, 말이 되나? 아, 그럼요. 아, 여긴 말이 되죠? 네네네. 라방 같은 거 할 때 예.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노래 아닌데 자꾸 이거 불러달라고. 아~ 근데 제가 악기도, 악기가 없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저한테 MR도 없고. 네. 굉장히 킹받게 하네. 네, 그래서 그냥 생목으로 그냥. 아. 네, 생목으로 몇 번 네. 불렀었는데. 저희가 사실 뭐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맞죠? 네. 네.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외줄 타기도 좀 하고. 네. 좋습니다. 아, 소유씨. 굉장히 날카로운 귀를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워낙 또 아니에요, 활동도 아니에요. 또 오래 하셨고 맞습니다. 네. 네. 또 그 아주 네 알았죠? 네. 예. 좋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네. 자, 니 노래 내 노래 님한테는요 이분에게는 배스킨라빈스에서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요. 자, 이렇게 아이브 11 합주도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보나미 형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적재 진짜 소유하고 싶다님. 소유님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길에서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우리 야장노들의 입장입니다. 부디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그럼 이제 네. 얼린 고막 꺼내올게요. 총총총총. 아, 맞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보나미 형이 오늘 네, 긴장을 많이 하고 혀가 굉장히 짧아져 있네. 머리가 굳어져 있어서 그럴까요? 머리카락이? 같이 혀도 같이 굳어져 있어요. 네. 약간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네. 존중해. 길에서 아 근데 아 참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한번 또 근데 어떠세요? 종종 부르세요, 요즘도? 아니요. 저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약간 소유 씨한테 저희가 느끼는 입시곡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오디션 곡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때는 네. 그러니까 약간 딱 제가 연습생 준비할 때 네. 제일 많이 이제 많이 했던 분들이 약간 나비 언니 길에서 아~ 임정희 선배님 약간 아~ 나비 언니나 임정희 선배님 노래를 많이 맞아, 약간 맞아. 한국의 네. 알리샤 키스 아~ 알리샤 키스 약간 네. 이러면서 맞아요. 네, 약간 그런 걸 많이 했었죠. 아~ 그 시대 때 어, 나 갑자기 되게 나이 들어 보이네. 아니야 아니에요. 그때 또 트렌드가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또 그 보컬 실력을 뽐내는 노래들이 또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길에서 아 그러면은 그 엑스마스 버전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따뜻하네.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네 얼굴이 생각나 눈물이 났어. 한 걸음 더 걸어가면 잊혀질까봐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 차갑게 젖어버린 내 가슴 안에서 아직도 I
아직도 널 부르잖아. 이 길에서 널 만날 수 있다면 그날처럼 널 보내지 않을 거야. 눈물이 멈춘데도 너를 지워. 네, 감사합니다. 오. 오늘 되게 굉장히 집중되네 오늘 기사에. 아 이제 그 딱 하면 척 하면 척 느낌이 오잖아요. 소유 씨는 귀가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네. 이게 워낙 그 또 이제 고급진 연주와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셨기 아니에요, 때문에 아니에요. 네. 지금 한번 가 볼까요? 네. 아, 긴장이 많이 되네요. 아, 저도 긴장됩니다. 저도 긴장이 돼요. 죄송합니다. 왜요 왜요 왜요? 아 제가 오도를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예. 네 잠시 딴 생 바로 다시 갈게요. 아 네네. 예.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네 얼굴이 또 생각나 눈물이 났어. 한 걸음 더 걸어가면 잊혀질까봐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 오늘 한 시간 저에게 있어서 외줄타기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왜요 왜요? 굉장히 다리를 공손하게 네. 먹었네. 네. 왜요 왜요? 네. 아 그래도 소유 씨가 재밌다는 말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 진짜 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까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요즘에 저희가 공연을 많이 못 하니까 그죠. 네. 제가 작업실을 데뷔하고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작업실에서 이제 라방을 키고. 진짜 처음으로 데뷔일에 3시간 동안 라방을 했어요. 와, 와 3시간 진짜 힘든데 긴데.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계속 노래 불러달라서 거의 한 2시간 내내 노래 부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 약간 어떤 느낌이 제가 컴맹이에요가지고. 아 정말요? 네 컴맹이에요. 네. 그래서 막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네. 막 느리고 이러니까 와 옆에서 누가 탁 쳐주면 진짜 좋겠다 막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 이제 반주 파일들 네네네. 찾아야 되고 아 그러니까. 네. 아 오늘 오신 김에 또 이제 저희와 함께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하늘 풀고 바로바로 듣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네 보나미 형 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 선물 하나 보낼 시간이 됐네요. 혹시 약간 진한 양념의 치킨 하나 있을까요? 아 저한테 아 나한테 진한, 있구나 이게 네 진한 양념이요. 진한 양념 그래요 있어. 알겠어요. 한번. 자 그러면 오늘 진한 거 약간 설이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어떤 거요?
그 BBQ 황금 올리브와 레드. 어, 맛있겠다. 오, 레드 아, 다이어트 하고 계시니까 황금 올리브 레드로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승호 형이 이번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본업 네. 천재님, 네, 스타이지본 OST로 유명한 쉘로우 신청합니다. 야. 전에 한번 커버하신 적 있는 걸로 아는데 합주실에선 처음이잖아요. 하늘 아래 같은 커버는 없다고 오늘 또 레전드가 탄생할 거라 확신합니다. 아참, 그리고 듀엣곡이니까 꼭 암호준제 네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어, 그래요? 아, 근데 와, 근데 스타이즈본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네. 보셨죠? 네, 전 진짜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보셨구나. 저 최근에 드디어 봤습니다. 아, 이 스타이즈도 보나요? 네. 그럴 수 있죠. 드디어 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OST는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래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때 스타가 탄생한 그 레이디 가가 그거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와, 레이디 가가 진짜 멋있더라. 아,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아,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10월에 제가 일 때문에 미국을 갔다 네. 공연을 봤는데. 아, 레이디가 네. 아, 레이디가 오늘요? 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진짜 앞에서 부럽다. 한국에서도 근데 사실 그렇게 앞자리에서 공연을 봐본 적이 없는데 앞에서 세 번째 줄에서 진짜 막 봤거든요. 와, 막, 가까이서 보셨구나. 우와, 막 이러면서 진짜 부럽다. 막 그리고 막 그 세션 분들도 막 진짜 뭐 엄청 가지고 드럼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어, 예. 그래서 와,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브랜들리 쿠퍼 누가 하실 거예요? 어, 근데 이 노래를 할 줄 아는 분? 아는 분. 혼자 하겠습니다. 우리 저 우리 형 한번 브래들리 쿠퍼. 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쉘로우 한번 틀어주시면. 화음이 또 아주 멋있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연이 있어, 사연이 목소리에 사연이 있어. 이게 밴드가 사비에서 나오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레이디 가가 노래 들으면서 신의 누나 목소리 같지 않아요? 오, 비슷하네. 아니, 신의 누나. 오, 맞네, 맞네. 비슷하네요.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원래 이게 풀이가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오자. 우리는 1절에서 나오는 거 어때요? 코드가 다르네요. 아, 진짜요? 아, 예. 오.
피는 너무 멋있다. 어떡하지? 어? 딱 1절 하실 거죠? 아니요. 소희 씨. 앞으로요. 아, 준비할 겁니다. 아니면 앞에가 너무 기니까 그냥 제가 2절부터 들어갈까요? 오, 레이디 가가 부터 아, 좋아요. 아예 앞에 거를 날리고. 네네네. 좋습니다. 이게 그 브릿지 코드가 B 마이너 D D 그다음에 아, 그 A A E E 마이너 그죠? 그게 두 번 돌죠. 네. 근데 그 끝에 전에 사비 E 마이너가 두 번인데. 그죠 그죠. 네, 빌드한 빌드업하는.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번 돌고 하고. 아. 끝까지 채우고 가지 않나요? 마디? 아, 뭐, 일곱 마디 마디로 들어가나? 일곱 마디 거. 예. 그러면 A까지 하고 A 마이너로 간다고요? 예. 그래요? 이게 일곱 마디 거라고 알고 땡겨.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두 마디가 그 앞으로 와서 여덟 마디로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가볼게요. 좋았다. 나는 네. 여기서 꼭 살아남기를. 네. 나는 갑니다. 네. 자 승호 형 선물 하나 보내주시죠.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추천해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이분에게는요 스타벅스에서 달콤한 달콤한 디저트 달콤한 거? 네 그래요. 잠시만요. 달콤한 디저트 오늘도 달콤하게 아~ 네, 보내드립니다. 좋습니다. 아 다음 시청곡 준현 씨 예. 소개해 주시죠. 고막이 녹았어요 님입니다. 오 죽인다.
마이클 잭슨 커버를 소화하는 가수 정말 몇 없는 가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소유 자랑스럽다 내 가수 오늘도 신이 내린 음색으로 한 곡 뽑아준다면 팬들 어깨 우주 같다움 아~ 마이클 잭슨 커버 즐겨 네. 하십니까? 아우 즐겨 하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뭐 가수들의 가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너무나도 야. 음악을 많이 듣죠. 네, 라방에서도 또 팬분들이 많은 요청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겠다. 네. 그래서 아 근데 마이클 잭슨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라방에서.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야작실에 네. 왔으니까 특별한 어허. 시간을 한번 오늘 날이네요. 네. Love Never Felt So Good을. 네. 오, 예스. 아, 명곡이지요. 명곡이죠. 네. 또 애작실에 네. 또 오셨던 수많은 또 아 많이 있어요? 분들도 많이 했죠. 각각 다른 버전으로. 그렇죠. 아, 오늘 네, 오늘 또 한번 새로운 버전으로. 소유 씨의 버전으로 한번 예. 약간 그럼 네. 재즈하게 하신 분도 재즈?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럼 재즈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또 가능하잖아요. 정적으로요. 네. 예. 재즈 좋아하지. 네. 그거는 뭐 승호 형이 또 재즈 전문이잖아요. 예. 예 제가요? 네. 승호 형 별명이 한때 홍대에 가면은 항상 재즈 드럼은 승호 형이 치고 있어서 아~ 네 그때 거의 홍대 홍길동 네 재즈 홍길동 수준이었죠 재즈 홍길동 야 금 네. 금시가 초문이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각종 재즈 베이시스트를 양산하고 계신 아, 교수님이 그렇죠. 또 한 분 아, 여기 그렇구나. 또 네, 네, 제가 분이 제가 그렇다 아~ 네 기대할게요 오늘 부로 네 그렇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가시죠 나 오늘 재즈는 네 마디 인트로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 D로 이렇게 페달을 해 주시면은 D로 제가 페달을 네 마디 한번 좋아요. 갈까요?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카운터 한번 주신다면은 야, 그 카운터를 줘. 카운터 주시. 준비해 주세요. 재즈는 원래 어. 어? 네. 1 2 1 2 3 4 죄송합니다. 아 오늘 아 오늘 제가 아 오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소유 씨 앞에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제가 어떻게 된 거죠? 예. 어떻게 됐죠? 제가 잘못한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순간 제가 지금 키를 D키라고 착각을 하고 아, 5도를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예, 예. 제가 이제 D 5도 D 서스를 잡았어요. 그렇죠. 잡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D키니까 D 메이저로 갈까? 그래서 아 하면서 아니 진짜. 저는 코드 듣기 좋았는데 약간 이런 사운드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신선하다 되게 프레시한 느낌이었어 에이. 나는 기본적으로 아~ 이게 지금 멈춰서 신선하면서 물음표 하고 끝났지 한 번 더 갔으면 아 제 틀렸구나 물음표 뒤에 느낌표 바로 알 수 있어요 철판이 무너질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자 G키였던 걸로 좋아요 예, 좋습니다. G니까 예. 1도 5도 이렇게 그럼요 가는데, 예. 페달 등으로 가 그래요 2 One, two, three.
바로 들어오시네요. 아, 그럼요. 네. 날카로우십니다. 날카로워요. 네. 네. 조심하십시오. 아~ 소나기에 있었어. 아, 그럼요. 아, 다시 시작할 것 같다. 네, 딱 이렇게. 아, 쥐락펴락 하시네. 그죠. 느낌이 오죠. 아, 바로 왔어요. 알고 계시죠. 쥐락펴락. 아, 좋았다. 야, 어, 보나미 형 갑자기 2절 딱 코러스에서 네. 리듬 전환하는 거. 아, 리듬을 한번 바꿔줬어야지. 아, 좋았습니다. 그 원하시는 에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역시. 짱.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준피 씨. 예. 선물 하나 보내드릴까요? 예. 스타벅스에서 네. 오늘도 힘찬 하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이 친구 어, 오늘도 힘찬 하루가 세트. 있어. 오늘 처음 듣는 하루인데? 네, 해봤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아, 없는 거예요? 없나요? 야, 비슷한 것도 없네요. 아. 아니, 하나만 더 해봐요. 하나만 더 해. 아, 하나만 더 해보세요. 형,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아, 하루. 야, 아, 올, 아, 없어요? 굿데이 세트 야. 드립니다. 그래요? 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있고요. 아, 기분, 아, 어, 어, 기분 좋은 하루 있네. 굿럭이 있는데. 어? 우와. 둘 다 반만 맞췄어요. 자, 기분 좋은 네. 하루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예. 아, 좋아요. 기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다음 신청곡은 소유 씨가 직접 아하. 하나 읽어주시죠. 아, 네. 예. 내 전용 핫팩님께서 전 소유 언니 목소리가 유독 겨울에 찰떡인 것 같은데 언니 생각은 어때요? 뭐랄까 눈 펑펑 내려서 입김 막 나오는 한 겨울인데 또 춥지만은 않은 느낌? 서늘한데 따뜻해. 몰라. 암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제 기준에서 그런 목소리를 가진 또 한 분 정준일님의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제발요. 어 근데 맞아요. 저도 소유 씨 목소리 들으면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살짝 허스키한 면도 네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밝은 노래 불렀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 어, 맞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밝지만은 않은 이 목소리가 갖고 있는 또 힘이 있으니까 그런 오묘한 매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어, 너무 네, 동감했어요. 고급진 멋있습니다. 정준일님의 노래. 사실 전 정준일 네. 선배님 노래 다 좋아하는데 네네. 안아줘? 어, 유명한 노래. 안아줘. 네. 안아줘. 좋은 노래죠. 예. 한번 들어볼까? 한번 안아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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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야 돼요. 아, 수 씨가 지금 예. 너무 잔잔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냐 걱정을 아, 하시는데 방금 아니, 신나는 거 네, 아, 너무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제가 계속 웃고 있을게요. 승호 형 오늘 슬프지 않은 거 확실해. 아 확실하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근데 키가 안 맞겠구나. 시키로요? 시키. 이게 지금 시키. 이게 시키죠. 아 그러면 G 키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 그럼 두 키밖에 안 올라가는데? 아니면 C로 시작하는 그럼 두 키밖에 안 올라가는? 아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네요. 네. 뭐죠 그럼? 아니 아니요 그 이게 예. G 키가 맞나요? 제가 봤을 때 다섯 개는 오요 아니면 우리 키를 그냥 네, 지금 키를 한번 정해 맞춰보고 한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아 정했다 끝나요?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은 사라지고 네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어 지금 여기다 뚝뚝뚝뚝 1절 우리 1절만 하는 거죠? 네네 어 아 그럼 네네. 들어올라 1절이 없길래
부터. 예. 잠시만요. 예. 우리끼리 먼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그럴까요? 들어오시면 네. 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바로 시작하니까. 2절은 두 번 있는데. 2절이 두 번 있는데. 아쉬우니까 아~ 네. 좀만 더 갈까요? 아 예.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대로 끝나는지 1도를 하면서 끝나는지 다른 코드가 나오는지 어제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소시가 쫙 올라온 야 이거 끝내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올라오시길래 아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정준일 씨 아나조까지 해봤고요 아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아쉽죠 신청곡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밑에 혹시 지금 쌓여 있는 시청곡들 보이시나요, 소희 씨? 이 중에 네. 혹시 좀 괜찮다 싶은 곡? 아 너무 많다. 하나 골라주시면. 저는 그러면 I Love 우유님께서 언니는 커버곡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언니야 물론 어려울 게 없겠지만 난 감히 흥얼 거려 보지도 못한 곡들을 심지어 자기 스타일대로 부르는 게 진짜 멋지다 못해 머리 아플 지경. 어 린정.
특히나 최근에 빌리 아일리시 노래 부른 거 보고 입 못 다물었는데 오늘 또 천재끼리 모인 자리에서 밴드 합주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저 그때 I don't wanna be you anymore 불렀었는데 오호 그 노래 혹시 준비되나요? 작가님?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저희 아 다운로드 하는데 또 걸립니다. 네. 아 커버를 근데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네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수 치고 커버를 진짜 많이 안 한 편이지 정말요? 않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가? 작업실이 문제네. 아 라방 때 이 곡도 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거 라방 때 아니에요? 안 했어요. 이거 라방 때 안 하고 이거 비긴 어게인에서 했어요. 아~ 네. 비긴 어게인에서 한번 네. 했었는데. 근데 진짜 뭔가 사연 보내주시는 팬분들이 딱 그 원하는 커버곡들이 다 각자 갖고 계셔. 소유 씨가 불러주셨으면 하는. 맞아. 근데 어딘가에서 다 이렇게 한 번씩 듣고서 너무 좋아서 신청을 해주시는 그런 네네네. 느낌인 것 같아서 커버를 정말 많이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는 커버를 진짜 많이 안 했다. 좀 노력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허. 네. 노래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띄어쓰기를 안 하네요. 아유, 네. 진짜. 초반 코드만 듣고 야빴다. 야, 야빴다. 안 적었다. 예. 하지만 하지만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언제 들어간지 잘 모르겠지만 소유 씨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소유 씨 날카롭단 말이에요. 아, 왜요? 왜 자꾸 그래요? 소유 씨는 다 알고 계세요. 아니요. 어디 파티에서 누가 틀렸고. 아니야. 아니에요. 나의 소유.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안아줘 시작할 때 제가 한번 틀렸습니다. 근데 소희 씨가 약간 웃음이 처음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니요. 제가 음을 못 잡아 가지고. 제가 음을 못 잡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다. 분위기 너무 좋아. 내가 음을 네. 못 잡았어. 처음. 아, 그래서 제가 못 잡아 드린 탓입니다. 아, 이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도 연습하겠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우리 이거 한번 3도 나옵니다. 맞아요. 나오지. 네.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끝날 때 2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 2만이 나오고요. 예. 네. 두 번째 때는 5도 나오고요. 5도 나오지. 8마디째는 5도. 네. 야, 기억력들이 저 먼저 들어가. 예,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엄청 빨리. 자, 갑니다. 가요. 가요. 네. 안녕. 죄송합니다. 뭐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혼나는 거예요. 아, 제가 네 마디. 아, 네네네네. 네, 잠시만요. 예. 제가 잘못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twice a day. I just wish you could feel what you say. She'll never tell, but I know you too well. Kind of more that you wish you could.여기서 이마에다가 맞았죠? 왜? 아닌가요? 그 누구도 아, 재밌다. 그 누구도 우리 한 번만 다시 듣고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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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번만 다시 듣고 아, 한 번만 다시 듣고 저희가 네네네. 진짜 한 번 안 되겠다 한 번만 다시 틀어 이거... 다시 틀어주시겠어요? 나 팬 들었어 지금 나 애들 이게 실력을 발휘해 한 번 그러니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네 자 Fall apart twice a day. I just wish you could feel what you say. Show never tell, but I know you too well. Got a mood that you wish you could say. 이런 일이 있나요? 네. 야, 제가 우리가 맞았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네. 아, 이게 뭐 확인하려고 들은 건 아니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들은 김에 네, 진짜 네.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대로는 네. 못 넘어갔죠. 그럼요. 제대로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그러면은 B 마지막이에요. 그 두 마디 할 때. 네. 한 마디가 더 있는 거예요? 아니요. 두 마디 그냥. 하고 I don't wanna be anymore 하고 끝나. 아, 그렇죠. 아, 네. 네. 아, 좋았어, 좋았어. 갑니다. 네. 예. 자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믿는 구석이 있어 가지고 이제 I just wish you could feel what you say. She'll never tell, but I know you too well. Kind of more that you wish you could. Swimming pool filled my bottle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할 걸. 역시 적어야 돼.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아 너무 편하네. 그 노래도 감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좋았다. 아 그러니까요. 시간이 또 금방 갔습니다. 진짜. 네. 금방 가죠 시간. 네. 네. 너무 재밌다. 그죠. 네. 또 놀러 오세요. 예. 진짜 불러주세요. 네. 와, 또 예약 잡았어. 제가 진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일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일복이 사전인지. 네. 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 곡이 나오고 또 곡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앨범 준비까지라서 네, 네. 아, 또 야작시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새 앨범 나오시면 좋습니다. 네. 네. 신청곡 보내주셨던 I Love You 님한테는요, 이분에게는. 시우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야간 작업실 또 소유씨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또 앨범 작업 열심히 또 하시고 네. 잘 마무리되면은 네. 또 한번 와주시면 아 저희는 네. 네. 언제든 올게요. 오~ 아, 저희가 또 좋았다. 만발의 준비를 해놓고 그때는 네. 만발의 준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는 확실할 수가 네. 없어요 우리가. 좋습니다. 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갈 수만 없어요. 아, 편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디테일이지. 그, 네, 딱 그 뭐 유지해야 돼요. 감을 예. 알죠. 눈에 힘 주고. 네. 딱 디테일이지. 예. 그냥 내가 다음. 아,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팬분들한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오랜만에 또 나우에 이렇게 나왔는데도 야작시에는 처음 나와가지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든지 부르면 또 나올 테니까. 근데 또 다른 곡들을 또. 어떻게 더 미리미리 좀 올려놔야 되나? 유튜브에. 너무 좋죠. 좋죠. 네. 좋죠. 일단 네 여러분들 나중에 또 봬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앨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오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곧 나올 앨범도 곧 나올 노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 야. 네. 좋았다. 그리고 우리 아모준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모준과 함께하는 야간 합주실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더 만나실 수 있고요. 내일 밤 11시에는 지난해 고등래퍼 4 우승을 차지하고 최근 신곡 발매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레이드 LC가 옵니다. 신곡에 대한 얘기부터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소유씨의 잘 자요 내 사랑 준비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내일로 가는 밤을 함께
별이 되어 밤새 지켜줄게요. 걱정 말아요 그대. 지치고 힘들어 기댈 곳 없을 때 날 안아준 그대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가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겠지만 야간 작업실.